대한민국 강사들 중에서 강의하다가 나 못해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나간 사람은 저 말고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강사 노랑잠수함입니다. 지금 시간이 7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 많이 짧아져서 이제 뭐 캄캄하네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제가 한 달 전쯤부터 일요일 강의가 있어서 지금 강의 끝내고 집에 가는 길인데 딸아이가 검암역이거든요. 이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요. 아침부터 끝나는 시간이 비슷해서 태워서 가려고 왔는데 생각보다 좀 일찍 도착했네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예상입니다. 기다리는 동안 짤막하게 영상 한편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난번에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한 영상을 한편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으로 이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냐면 사실 지금 좀 약간 헷갈리기는 해요. 왜냐하면 워낙에 오래전이고 해서 선후가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제가 군대를 제대를 해서 컴퓨터를 배우고 동네 컴퓨터학원에서 아이들을 좀 가르치다가 컴퓨터 그래픽 공부를 하겠다라고 맘먹고 시작한 게 아마 90년 말쯤? 91년 초쯤?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기 신촌 2대 전철역 있는 사거리, 조그만한 사거리에서 신촌 방향 반대쪽이면 어느 쪽이죠? 거기가 어쨌든 시내 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물론 이제 지금은 당연히 없어졌습니다만 마리나 디자인 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배웠죠. 공부를 좀 했었고 워낙에 이제 초창기여서 그랬겠지만 거기서 잠깐 배우고 정규 과정 끝난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제 기억이 아마 92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압구정동 쪽에 있는 디자인 학원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무슨 모집 공고를 보고 간 것 같진 않고 누군가가 소개를 했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과정인지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에서 나와서 공항으로 쭉 올라가다가 그 안쪽 골목 안에 제3 디자인 학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커다랗게 사람 눈동자 하나를 이제 신발마크로 쓰는 학원이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갔더니 뭐 인테리어학과 뭐 이런 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 특수분장 이런 쪽과도 있었고 일반적인 디자인 학원이었었죠. 그런데 한쪽에 매킨토시 컴퓨터를 이제 한 10대 정도 갖다 놓고 이제 CG 과정을 처음 개설을 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사가 없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던 거였었고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 제가 가장 이제 그 부담스러웠던 거는 제가 전공이 디자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2년제 대학을 졸업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2년제 대학에서 제가 전공이 기계였거든요. 기계과를 전공을 했었고 설계나 이쪽을 좀 했었지만 디자인 쪽은 그냥 뭐 학원 다니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거지 전식으로 배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고민을 좀 하다가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위축이 돼서도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나름대로 딱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랬는데 첫날 첫 강의가 지금까지 돌이켜봐도 그럴 수 없을 만큼 많이 망가진 정말 역대급으로 사고를 친 강의였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지금이야 뭐 강의를 워낙에 뭐 한 20, 30년을 넘게 했다 보니까 많이 뻔뻔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되게 숫기도 없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도 되게 조리 있게 잘 하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강의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아마도 원장님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저를 좀 배려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딸랑 수강생이 한 명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여학생이었어요. 여대생이었는데 그게 더 큰 부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한 두세 명쯤 있었으면 두세 명 서너 명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으면 그냥 앞에서 강의하듯이 뭐 그냥 딱 준비된 얘기만 하고 끝냈으면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학생 한 명 앞에 놓고 이야기를 하려니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막 꼬이고. 아무래도 원장님께서는 그래도 단둘이서 수업을 하면 좀 편하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다가 이제 사실 수강생이 많이 안 모였다는 것도 좀 있긴 하겠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부담이 돼서 결국에는 한 20분 정도 했나? 이런저런 설명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시뻘개지고 가만히 있다가 그랬더니 여학생이 이 사람 왜 이래 하는지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다가 거기 푹 쏘였다가 뭐랬냐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나와버렸어요. 나와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저 못하겠어요. 그러고서는 가방 들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학원을 딱 나오는데 그렇게 제가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집에 가서 이걸 푹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감도 못 잡겠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원장님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집으로. 김선생님 좀 만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전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만뒀느냐 어쩌느냐 이제 혼내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렇게 하고 깔끔하게 그만두고 그냥 정리하고 끝내자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소주 한잔 마시자면서 포장마차를 듣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자네 마음 이해하네.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지. 좀 더 준비를 한번 해보게.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나름대로 강의하는 요령을 좀 얘기해 주셨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가 그거였었어요. 정 자신 없으면 외워서 해. 원고를 미리 써서 한번 외워서 한번 해봐. 그래서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녹음기 쓴다 생각하고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한 달간 시간을 줄게. 강의를 개강을 한 달을 늦춰줄 테니 그동안 준비를 한번 해보게. 막상 시작하게 되면 별로 어렵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믿기로 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죽어라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 원고를 다 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말씀 때문이었겠지만 미리 일단 원고를 준비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강의가 끝나면 잊어버리기 전에 돌아서서 밖에 나와서 이제 그 강사실에 들어가서 노트를 펼쳐서 그날 강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해서 적고 그렇게 1년을 했어요. 그 학원에서. 노트가 대학노트 스프링노트 있잖아요. 그거로다가 대략 한 20권 이상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까지 적었냐면 농담 주고받은 것도 적고 커피를 마셨는지 뭐 오렌지 주스를 마셨는지 수강생들하고 강의 끝나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지까지 다 적었었어요. 그렇게 1년을 하고 나니까 그 노트만 있으면 못할 게 없구나라고 하는 되게 큰 보물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 만든 거로다가 제가 생각해보면 한 10년을 써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노트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물론 이제 프로그램은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신버전이 나오고 나오고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저는 커리큘럼의 기본 이 줄거리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은 처음에는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툴박스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해서 낙서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메뉴에서 좀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뭐 모드 쪽에 있는 부분도 뭐 인덱스 모드는 뭐고 RGB 모드는 뭐고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고 필터는 어떻게 활용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나온 그런 것들 갖다가 다 정리를 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필기만 했지만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여줄 수 있는 샘플 작업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샘플들도 모아서 파일로다가도 놓고 프린트해서 이제 바인더에다도 꼽고 막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지금은 제가 이제 그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뭐 이런 강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일에 지금 저를 보고 누군가가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강의를 해라 그러면 지금 제가 강의를 해도 아마 그 당시에 만들었던 그 순서? 그 일정을 기준으로다가 아마 강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꽤나 저로서는 강의를 시작하게 된 정말 큰 미끄럼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게, 뭐랄까, 저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강사가 되게 만드는 정말 가장 큰 계기가 됐던 시기라고,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사실 또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게, 디카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사실 무조건 스캐너로 다 스캔 받는 것밖에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컴퓨터도 사실 수강생들이 연습하면서 썼던 모델이 맥2 LC라는 모델이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초기 모델은 아마 유로클라밖에 안 나왔었을 거예요. 진짜 허접하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돼. 저런 것도 어떻게 해 싶겠지만, 그때는 사실 그것도 되게 대단한, 네, 그럴 만큼 예전이었었고, 그 당시에 제가 강의했던 포토샵 버전이 1점대는 아니었던 것 같고 2.0 뭐 2.1 뭐 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는 꽤 혹독하게 신고식을 치른 그런 경험이죠. 아마 대한민국 강사들 중에서 강의하다가 나 못해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간 사람은 저 말고 찾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나이 50 넘어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지금 이러고 있네요. 갑자기 카메라 배터리가 떨어져서 마지막 인사를 카메라를 바꿔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짤막하게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첫 강의 경험에 대해서 눈물 뚝뚝 흘린 첫날을 기억하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명강사 노랑잠샘이었습니다.